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SQL 데이터베이스를 3단계까지 수행을 했는데요. 자, 3단계까지 수행한 결과를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맨 먼저 이 화면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리사이클러 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기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까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이 카드뷰라고 해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이게 보여주는 형식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걸 my_row.xml 파일에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커스텀 어댑터라고 해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불러오는 것을 여기에 커스텀 어댑터가 리사이클러뷰로 연결하는 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불러오는 과정에서 My Database Helper에 이 Need All Data라는 것을 이와같이 메서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메서드에서 추가된 내용은 우리가 Cursor라고 해가지고서 이 컬서 객체로 보여가지고서 이 컬서의 내용들을 array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이 커스터머 데이터라에서 이쪽으로 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커스터머 데이터는 지난 3단계에서는 형태만 만들어 놓고 세부 코드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 2단계에서는 커스텀 어댑터를 완성을 시키고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 커스텀 어댑터를 실행을 시켜가지고서 데이터가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가 여기에 보여지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가 먼저 커스텀 어댑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어댑터에 가가지고서 맨 먼저 변수를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우리가 private로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private로 해가지고 그 context 데이터를 갖다 저 파일을 갖다 주고받고 할 때는 이렇게 context로 해가지고서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private로 선언해가지고 activity 해가지고서 activity 아이고 잘못했네요. activity는 activity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array 변수인 array list를 갖다가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여기는 당연히 지금 스트링이죠. 스트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뭐뭐가 있냐면은, 아이디, txt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ook id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ook title로 하고, 그 다음에, book author로 하고, book, pages로 이렇게 array 리스트를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custom adapter의 객체를 생성했을 때 생성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는 generate constructor 이렇게 해가지고서 생성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 여기에 우리가 그 변수로서는 뭐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액티비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AC 액티비티는 액티비티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컨텍스트는 이렇게 하나 놔두고 그다음에 array 리스트로 해가지고서 book 언더바 id 그다음에 book 언더바 ArrayList죠. 똑같이 ArrayList book underbar title
다음에 또 array list book author 이렇게 하고 콤마 그다음에 array list book pages 이렇게 변수들을 초기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this.activity는 우리가 여기서 activity 선언해 놨죠. 여기서 그래서 this.activity는 activity로 연결을 하고요. 아우, 여기다가 8이라고 해 놨네요. 이것을 activity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activity로 하고 그다음에 this. book ID를 똑같이 book ID로 하고 그다음에 title로 이렇게 하고요. 이게 굉장히 반복적이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this. book pages 어서군요. 어서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서는 book 어서를 하고 this.book pages는 book pages로 이렇게 생성 커스텀 어댑터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요런 것들이 우리가 이 커스텀 어댑터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것들을 여기서 전달되어진 값으로 초기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초기화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온크레이트 뷰홀더가 만들어질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자바에서 그 XML 레이아웃 파일을 불러올 때는 인플레이트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로 해가지고서 인플레이터로는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점 from 무엇으로 하느냐 컨텍스트로부터 해라. 그리고서 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을 인플레이터 점 인플레이트를 시킨다 이거죠. 어떤 걸알점 레이아웃에 있는 마이로를 갖다가 인플레이트 시키고 이것을 페어런트로 하고 폴스로 한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인플레이트를 많이 안 했는데 인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풍선 같은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 보면 공기를 갖다 이렇게 휘욱 하면 원래 풍선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인플레이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이로.xml 그 레이아웃이 처음에는 자바에서 호출되기 전까지에는 바람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이걸 바람을 훅 불려주면은 인플레이트를 하면은 이제 모양을 갖추는 것이죠. 이 자바에서. 자바에서 XML 레이아웃을 불러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turn 여기를 가지고서 new my view holder 해가지고서 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my view holder로 가가지고서 이거 my view holder로 가가지고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my view holder를 갖다가 내부 클래스로 이렇게 만든 것이었었잖아요. 그래서 my view holder에는 우리가 그 변수를 갖다가 선언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변수 선언하는 것을 이렇게 네 개의 변수 텍스트 뷰하고 엔터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 텍스트 타이틀 어서 왜냐면 우리가 이것을 마이로에서 이걸 만들었었잖아요. 마이로에서 이 변수들을 이렇게 이거 리니어 레이아웃은 메인 레이아웃이라고 했고 add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것하고 일치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요것하고 일치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변수를 선언한 것입니다.
자, 이 변수 선언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find view로 해가지고서 매치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 매치 시키는 것을 좀더 스피드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단은 my view holder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기 그 해야 될 일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get item count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몇 개의 우리가 리사이클러 뷰에서 전시될 것이 몇 개나 되는가 하는 것은 요것은 그 return을 갖다가 해주면 되는데 book ID에 점 사이즈,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의 크기는 사이즈죠. 배열의 크기는 랭스지만은 어레이 리스트의 사이즈는 이와 같이 사이즈로 개수는 사이즈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on view binder. 여기가 헐렁하죠, 썰렁하죠.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my view on bind view holder 해가지고서 여기에서 on bind view holder에서 우리가 이게 holder 점 book id text 점 set text 해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값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려줄 값이 string 점뭐 value of 해가지고서 book ID에서 온 거, 점 get를 해가지고 position. 그래서 이게 position은 위에서 position이 나오잖아요. 여기 position이 여기에 position이 여기에 이제 변수로도 들어오잖아요. 이 position을 가지고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안에 있는 값을 사전에 변수로 선언해가지고 하지만은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는 그대로 여기 안에다가 한 번에 넣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이렇게 넣으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자 바인딩이 되면은 이네 개의 데이터를 뿌려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뿌려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메인 액티비티에 가가지고서 여기 메인 액티비티에 가가지고서 이 store data in array 요 다음에 나가 바로 우리가 만든 custom adapter를 객체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custom adapter의 객체를 갖다가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custom adapter를 위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갖다가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여기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가겠습니다. custom adapter는 custom adapter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custom adapter의 객체 이름에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가를 갖다가 실행하는 내용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custom adapter는 뭐냐? new custom adapter다. main activity.this를 가지고서 가고, 그 다음에 this로 해서 book ID. 우리가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생성자에다가. 그 다음에 book title. 그 다음에 book author. 그 다음에 book pages. 이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커스텀 어댑터에 여기에 생성자를 했었잖아요. 이 생성자의 아니 커스텀 어댑터 여기 생성자 여기 생성자의 변수들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this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두번 들어갔는데 요것은 컨텍스트를 말하는 거고 요것은 액티비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 커스텀에 보면 액티비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컨텍스트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리사이클러 뷰를
자, 우리가 리사이클러 퓨 점, 세트 어댑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댑터에다가 이 커스텀 어댑터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연결을 시켜주고 리사이클러 퓨 점, 세트 레이아웃 매니저에다가 뉴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 해가지고 메인 액티비티.디스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연결하는 것이 되는데,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이것을 실행을 했을 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릅니다. 또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일단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이 안 되면은 거기에서 또 우리가 디버그를 하는 좋은 경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행을 시켰습니다.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실행을 시켰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실행하는 것도 지금은 좀 여유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까요? 예. 자, 지금 현재 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뮬레이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이뮬레이터를 사용해 가지고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단지 속도가 좀더 빨라지겠죠. 자, 이거 론칭 온 디바이스라고 해 가지고서 당연히 아래는 지금까지는 에러가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이렇게 가지고서 오 됐네요. 오 됐어요. 그럼 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얘가 일하고 얘네들이 저기 그 겹치잖아요. 이렇게 지금 겹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서 마일로죠. 마일로 마일로에 가 가지고서 얘네들이 왜 겹치는 건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러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마이로 여기를 째매는 거 얘네들하고가 지금 연결이 잘안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타이틀을 조금 이쪽으로 가고 타이틀을 좀 요소를 좀 요만치 갖다 주고, 이건 너무 어려워요. 항상 하는데,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연결을 갖다가 해주고, 여기에 간격을 조금, 어스의 간격을, 좀잘안 나오네요. 좀 이쁘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텍스트를 갖다가 해놨기 때문에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요것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간격, 여기에 간격을 좀 띄워주면 되겠어요. 24? 24로 이렇게 띄워주고 얘도 이 간격을 좀 띄워주면 되겠어요. 여기하고도 연결이 이렇게 안 됐네요. 이쪽하고도. 이쪽 연결을 갖다 하도록 하고, 이거 메인에서 이렇게 연결이 됐네요. 이것도 연결을 되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의 사이즈를 조금 저기 그 수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글자 사이즈랄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봤을 때 맨 위에 것의 글자 사이즈는 40sp로 괜찮고, 두 번째 것은 20sp로 바꾸겠습니다. 글자 사이즈 20sp로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것은 그냥 놔두고, 네 번째 것은 아주 글자를 한 18sp. 그렇죠. 글자 크기는 뭐 그런대로 돼 있습니다. 글자 크기는 그런대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바텀하고 엔드하고가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텀 오브가 두 번이나 들어갔죠.
요것은 좀 생략을 갖다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텀어브가 두 번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요것에 두 번째 것들을 두 번째 것이 이거죠. 두 번째 것에 이것에 constraint를 탑어브를 여기에 북 아이디로 바꾸겠습니다. 골뱅이 아이디 플러스 아이디 슬래시 북 아이디 텍스트 북 아이디 텍스트로 똑같이 북 아이디 txt로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똑같이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볼드로 좀 바꿔줄까요? 텍스트 스타일을 갖다가 안드로이드 텍스트 스타일을 볼드로 잡아주겠습니다. 볼드로 잡아주고 이게 어떨 때는 이와 같이 그 명령으로 입력을 해주는 것이 더속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번더 디자인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서 한번 실행을 다시 해보죠.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아주 이렇게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작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책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이블 성경이라고 하고 누구냐? 여기는 갓 하느님이 졌다. 그 다음에 책 페이지 수는 페이지 수를 99888이다 해서 이렇게 저장하기를 갖다 클릭을 하게 됩니다. 저장하기가 됐습니까? 돌아가기 버튼이 여기가 지금 백 버튼을 안 만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실행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약간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실행을 다시 시켜보겠습니다. 아, 지금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서 다시 그 이뮬레이터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고 아까 같이 바이블 넣은 것도 이렇게 새로 이렇게 시스템을 재부팅했을 때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확인을 하셨으면은 이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 리사이클러 뷰에서 데이터를 보는 것까지 완성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서 4단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